안녕하세요. 양지꽃 이사입니다. 오늘은 북촌마을을 찍으려고 나왔는데 아침 집에서 6시쯤 나왔습니다. 조계사 앞쪽에서 내려서 지금 인사동 쪽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라 보시다시피 이른 아침이어서 문을 연 곳이 하나도 없네요. 인사동 찻집 또 식당들이 쭉 즐비한데요. 오늘은 아마 오늘까지 노는 집이 많은지 아니면은 9시 좀 넘어서 10시 넘어서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산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촌 마을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가가 있는데 이쪽에도 평일에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되는 데인데 아직 문을 안 열어서 한갑니다. 안녕 인사동. 또 여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아, 저기 신기한 모텔이 있네요. 저쪽에 보시면은 여자만 잘 수 있는 HH 모텔, 한옥 모텔이 저런 데도 있네요. 자,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차공예박람회, 인사동 앤틱페어, 한복페어, 인사동 아트페어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을 내서 또 따로 찍어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긴 한데 뭐라고 써있는 건가요? 북인사 물길. 아, 예전에 이렇게 물길이 또 이쪽으로 나 있었나? 물길을 쭉 해놨네요. 비둘기야, 여기 물 먹으려고 여기 물이 있네. 자, 길을 건너겠습니다. 자, 일로 가면은 광화문 쪽이 있고 세종문화회관 쪽이 나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안국 빌딩인데요. 여기가 안동별궁터라고 되어 있네요. 조선시대 초부터 왕시대 거처였다가 마지막 황제 순종의 가래처로 사용되는 궁터. 여기 정원이 참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건물도 아주 하얗고 깨끗하고요. 저쪽으로 지금 가시면 정독도서관이 나오고요. 여기가 지금 녹지였는데 이게 열린 송현 녹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완성된 열린 송현 녹지 광장. 자, 초입에 또 나무가 이렇게 빨간 나무가 있네요. 이거 뭐 만든 나무겠지만 도심 속에 이런 큰 꽃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여기는 시골에 온 느낌입니다. 여기 향나무도 보이고 이런 꽃들. 야, 멋지네요. 이 무더운 여름인데 여기 오니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화 코스모스도 이렇게 또 있고요. 노란 꽃들, 분홍색들. 꽃밭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나비가 굉장히 많네. 이 나비들 봐요. 아, 요즘은 아주 공해 때문에 나비 보기도 힘듭니다. 근데 여기는 말벌들이 있네. 말벌들이 요거 꿀을 따먹으려고 또 왔겠죠? 와, 멋지네. 이런 공간이 있었네. 이 옆쪽에는 지금 서울경제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와, 향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언덕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네. 여기 자갈들이 쭉 있는데 그리고 자갈로 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탑들을 쌓아 놨네요.
아, 여기가 덕성여자 중학교네요. 덕성여고도 상당히 인기 있고, 또 남학생들한테는 이게 선망의 대상, 예쁜 여학생들이 많았잖아요. 야,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여기 이렇게 조형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네. 이게 알루미늄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허파래요. 제목이 허파. 우한나 작가의 알루미늄하고 합성 섬유로 만든 허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웅크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압축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로 자방 돌아가면서 웅크린 시간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들은 뭘까? 요거는 대리석에다가 잉크를 발라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네요. 작품 제목은 하늘이래요. Sky. Wind Horse of Sky. 하늘을 나는 천만에. 근데 이 동네 이름이 송현동인데, 송현이라는 게 소나무 언덕이라는 뜻이래요. 과거 조선 초기 궁궐 옆에 이렇게 자리 잡은 소나무 숲. 근데 이제 여기가 방치되어 있다가 근래 와서 소나무를 심고 울창한 숲으로 또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한복을 빌려 입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한복 렌탈하는 데군요. 또 사진도 찍고. 여기는 갤러리군요. 이 북촌마을이 600년 전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920년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1930년대에 이제 계속 집들을 지어나갔는데, 한옥 말고 또 일반 주택들도 많이 지었잖아요. 여기, 아, 여기 이쁘다. 옛날에 연애할 때 저 창문 철수씨 하고, 여기네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자, 정다운 세탁 전문점 또 있네요. 가끔 이렇게 신장로 말고 주변 골목으로 걷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길 쪽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 앞쪽에서 이렇게 쭉 오게 돼 있는데, 골목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와봤습니다. 자, 저번에 여기 퀸스 베이커리 여기 한번 왔었는데, 자, 이쪽을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1층이 있고요. 2층에 또 전망이 좋습니다. 야, 멋있다. 담벼락이 이렇게 딱 붙어있네. 자, 어디로 갈까? 일단은 요 골목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좌측으로 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퓨전 한옥 같아요. 이렇게 탐장은 옛날식인데, 여기 이제 유리창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함석으로 이렇게 또 처마를 해놨잖아요. 참새야, 놀자. 아, 여기는 집원이 종로구 화동입니다. 역시 이쪽에도 기와집들이 있고, 옛날 기와집 이쪽에도 있고요. 자, 골목길을 나오니까 이렇게 큰 길이 나왔네요. 이거 옛날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길이잖아요. 이제 여기는 뭐 차도 드나들고. 아,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저 앞쪽에 보면은 지금은 저런 게 별로 없지만 목욕탕
굴뚝이 저렇게 딱 있네요. 이렇게 집들이 크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되게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집들이 적어요. 이 안쪽으로 가면 복정 우물이 있대요. 아, 여기 전에 왔었는데. 복정 우물. 맞아, 맞아. 기억난다. 목욕탕 이름이 코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도, 아, 영업 중인가 보네요. 코리아 사우나. 참 여기 굴뚝 보면은 이태리에 있는 그 굴뚝 같아요. 거기는 한 50m씩 되는데 우전차 있고 쌍화차 있고 스윗 그다음 호박 스팀 라이스 케이크 스윗 레드 빈스 아이스 플라워스 티 5 테이스트 티 오미자차 다섯 가지 맛이 난다 그러죠. 찻들 여기는 지번이 삼총동입니다. 골목골목. 근데 이렇게 또 식물들을 많이 키우시네. 아, 이거 깻잎이고 꽃도 있고. 아, 좋네.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야, 저 마당에 또 소나무를 저렇게 심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넝쿨들이, 담쟁이 넝쿨들이 벽에 붙어서 예술 작품을 또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죠? 멋있다. 여기는 계량 한옥이네요. 한옥에다가 저기 함석으로 만드는 거. 자, 여기는 한옥 스테인의 가운데라고 하는 숙소입니다. 가회동 자리 잡고 있고요. 옛날에는 도둑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철조망으로 또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이 집 앞쪽에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수백 년 전에 누가 아마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커졌네요. 이게 종로구의 아름다운 나무로 뽑혔습니다. 이게 나무 이름이 회화나무고요. 약 3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높이가 15m 정도.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조용히 해주세요. Please talk quietly. 이렇게 다니시는군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핫스팟 이런 데 다 모여있거든요.